제가 이전에 올린 스피드 세럼의 부작용 영상에서 공격 속도는 빨라지지만 공격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께서 스피드 세럼을 본부가 같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조금 달아주셨어요. 스피드 세럼을 방어타워가 맞았을 때 방어타워의 공격 속도가 올라가는 거 이미 이전에 메가크랩 이벤트 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던 부분인데, 유닛의 공격 속도는 올라가지만 공격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하면서 처음 발견한 거라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했습니다. 스피드 세럼을 본부는 맞지 않고 유닛만 맞았을 때 그때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 의문은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주카 한 부대로 본부 공격을 했을 때 본부랑 주카가 같이 스피드 세럼을 맞았을 때랑 주카만 스피드 세럼을 맞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엔샤입니다. 현재 시각이 2월 21일 밤 1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스피드 세럼을 오늘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2시가 되면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새벽 2시 정도에 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스피드 세럼을 활용해서 조금 특별한 플레이를 해볼 생각인데, 뭐냐면은 유튜브 댓글로 김동진님께서 스피드 세럼이랑 크리터를 활용해서 본부 딜이 가능한지 한번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가능해?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보니까 분리디병을 사용하면은 이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분리디병의 도발 스킬을 사용해서 유닛의 어그로를 다 끌고 그 사이에 크리터로 본부 딜을 하는, 네, 그런 걸 해보면은 이게 혹시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크리터랑 스피드 세럼을 활용해서 유저기지 본부 딜. 근데 유저기지도 저랑 레벨 차가 나는 분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만렙 유저분, 제가 오늘 만렙 계정으로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만렙 유저분을 상대로 해볼 건데, 이거는 근데 크리터가 공격력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막 생성기가 있으면 좀 힘들어요. 보호막 생성기가 있어서 본부에 보호막이 있으면은 HP가 막 20-3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크리터로 딜하기가 좀 어렵고, 일단 보호막 생성기 없고 가능하면 아이스 석상도 없는 유저분을 상대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크리터랑 스피드 세럼과 분리디병 요렇게 사용해서 플레이를 하려면 일단 전투장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투장 에너지 석상 6개에만 파우더를 조금 하고, 네, 요것만 파우더를 조금 하고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부족 효과에 전투장 에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지금 강화를 좀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강화를 해놔가지고 전투장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은 200이네요. 딱 200입니다. 딱 200이라서 요거는 진짜 잘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유저분을 조금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미리 조금 찾아놨어요. 이거 하나하나 찾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여기 이렇게 크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분이랑 여기 이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은 보호막 생성기는 없는데 아이스 석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이스 석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본부 HP가 조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분을 조금 나중에 가고 처음 도전해볼 분은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아이스 석상이 없습니다. 아이스 석상도 없고 이분은 배치 자체도 분리리병의 어그로 끌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배치예요. 완전히 본부가 우측 구석에 있고 방어타워들이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분리디병 어그로로 이거는 크리터를 보호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먼저 한번 해보고 만약 이분을 성공하면은
아이스 석상 있는 그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드 세럼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관계로 요거는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워리어로 공략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분리리병을 일단 조금 침투를 시키고, 자, 분리리병이 여기쯤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어그로를 끌기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관건은 크리터가 과연 몇 개가 나가서 얼만큼 딜을 넣을 수 있느냐인데, 아, 이거는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거든요. 뭘 해볼까 좀 고민하다가 이건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자, 일단 본부를 찍어주고, 자, 그리고 크리터를 조금 던져주고, 오케이, 요만큼만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드 세럼을 사용해서 도발을 해주면, 자, 일단 보호되고 있어요. 자, 보호되고 있죠? 아, 근데 크리터가 본부에 던진다고 해서 본부만 공격하지 않아요. 잠깐. 분리디병 체력이 너무 빠지는데? 야, 이거 분리디병 체력이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아, 아, 스피드 세럼 하나 더 던질까? 근데 성공했어. 아, 성공했어요. 야, 이거 처음부터 성공해버렸는데? 아, 제가 분리디병 체력 신경 쓰다가 스피드 세럼 하나 더 던졌으면 되는 건데, 일단 조금 타이밍을 못 맞추긴 했는데, 보호막 생성기 없고 아이스 석상 없는 유저분을 일단 바로 성공해버렸어요. 아, 이게 되네. 아, 지금 에너지가 200 정도 되니까, 와, 이게 되네요. 와,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다음으로 아이스 석상 있는 이분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방금 전 상황으로 봐서 제가 타이밍만 조금만 더 잘 맞추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에서 조금 플레이를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쇼런처 쪽에는 쇼크를 조금 사용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분리디병이랑 크리터가 조금 가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런처 쪽에는 조금 쇼크를 해줘야지 분리디병이 쇼크를 맞았을 때 크리터가 같이 묶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쇼런처 부근으로 침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그래플러도 최소 사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보가 될 거고, 여기 사이에 분리디병 자리 잡고 도발 사용하면은 이쪽에만 쇼크 한 방 사용하면은 이쪽에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쇼크 한 방 사용하면은 일단 크리터는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제가 스피드 세럼을 한 번밖에 못 던졌는데, 스피드 세럼을 조금 더 많이, 한 두 번 정도는 던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조정을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부딪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에서 너무 쉽게 지금 성공을 해버려가지고 일단 성공했어요. 뭔가 이번엔 좀 더 깔끔하게 가고 싶은데, 아, 이거 근데 굳이 본부 찍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니야 이거 본부 딜이니까 본부를 찍는 게 맞죠. 이거 잘못했다. 아, 이거 잘못했네. 여기서 연막 두 개 바로 썼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갈게요. 자, 여기서 바로 따닥 해주고 본부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도발 사용하고 크리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사용하고, 자, 그리고 도발 사용하고 여기 쇼크 한 방 딱 해주면, 자, 일단 어그로 끌렸고 크리터 공격 겁나 빨라요. 우와, 대박, 진짜 빠르다. 자, 그리고 도발 한 번 더 해주고 스피드 세럼도 하나 더 던져주면은 깔끔하게 터졌네요. 야, 이거 되네. 아,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던 플레이인데. 와, 스피드 세럼 진짜 완전 개사기. 크리터로 본부 딜이 되네요. 와, 이거 당한 분 진짜 보면은 완전 짜증나겠다. 제가 원래 예상한 건 두 분 공략하면서 몇 번 실패하고 조금 어렵게 성공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쉽게 두 분을 다 공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 석상도 있고, 아이스 석상도 있고 보호막 생성기도 있습니다. 근데 보호막 생성기가 1단계짜리고 일단 방어타워 배치는 조금 할만해요. 방어타워 배치가 여기 앞쪽에 완전히 방어타워들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런처나 이런 애들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본부 주변에는 화염방사기나 기관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할만하고,
근데 여기 지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뢰를 먼저 조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터는 지뢰에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와, 이것까지 되면 진짜 초대박인데.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번외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보호막 생성기. 아, 지뢰 제거도 이상하네. 다시 갈게요. 지뢰 제거가 한 방에 잘 돼야 되는데 좀 잘 안 됐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아, 여기 두 개가 더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네요. 이것도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여기 충격탄 발사기가 하나 있는데 아, 이거 사거리가 조금 애매하던데 이쪽에만 쇼크를 조금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충격탄 발사기랑 런처 하나 정도에는. 아, 여기 아래쪽에도 있잖아.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여기서 그냥 바로 쓸게요. 바로 본부를 찍어서 아래쪽 런처 공격은 블리디병으로 맞고 여기는 자, 요만큼만 던지고 자, 스피드 세럼 던져주고 여기는 쇼크 한 방 할게요. 아, 도발도 써야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어, 스피드 세럼 안 날라갔네? 아이, 스피드 세럼이 안 날라갔어요. 아이, 스피드 세럼이 좀 늦었다. 어, 설마 이거 이대로 성공 근데? 아이, 자, 일단 이거는 제가 플레이가 좀 안 좋았던 관계로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발 눌러주고 크리터를 하나 더 하고 스피드 세럼 던져주고 여기 쇼크 한 방. 자, 오케이, 스피드 세럼 들어갔죠? 자, 도발 한 번 더 해주고 스피드 세럼 해주고 이쪽에는 쇼크 한 방. 오케이, 보호막 생성기 터지고 어, 도발. 아, 이거 야, 이거는 아, 이거는 어렵네. 여기 위쪽에 박격포가 있어가지고 박격포 맞고 크리터가 좀 많이 죽었어요. 와, 이거는 아, 조금 뭔가 아까운데? 박격포 제거하고 가볼까요? 이 박격포 공격 맞고 이게 박격포가 광범위로 데미지를 주다 보니까 크리터들이 똘똘 뭉쳐있다가 좀 많이 죽은 것 같거든요. 여기 위쪽 방향의 애들이 먼저 죽은 걸로 봐서는 이 박격포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박격포만 제거하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따닥 해주고 크리터를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던져주고 도발 누르고 자, 스피드 세럼을 던져주고 여기에 쇼크 한 방. 자, 이러면 아, 이 런처 스플래시. 자, 스피드 세럼 한 번 더 그리고 쇼크 한 방. 자, 어, 도발 도발. 자, 오케이, 데미지. 아, 런처 아래쪽에서 아, 위쪽에 크리터들이 확실히 빨리 안 죽죠 이러면. 자,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이제 에너지가 없다. 야, 아이, 이건 안 되네요. 이게 분리디병이 사거리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은 이거 본부 때리는 동안 분리디병과 가까이 있는 크리터들이 안 죽으면서 좀 더 많이 데미지가 들어갔을 텐데 분리디병이랑 크리터가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날아오는 런처 공격에 분리디병이 맞으면서 크리터에도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포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HP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크리터로 이거 다 빼려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이거 제가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분리디병이 체력만 조금 더 버텨주면은 잘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진짜 마지막. HP 석상에만 파우더 사용하고 공격 석상에까지 하면은 분리디병 공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성공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공격 석상에는 파우더 안 할게요. 크리터는 어차피 석상 효과 안 받습니다. 부대 공격력 석상이나 HP 석상 효과 안 받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하면은 아, 이러면 똑같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던져주고 자, 도발 누르고 스피드 세럼 사용하고 여기 쇼크 한 방 해주면
자, 자 다시 한번 도발 스피드 세럼. 여기는 쇼크 한 방. 자 분리기병이 버텨주면은 크리터들이 조금 더 아 이거는 안되네요. 네 분리기병 HP가 올라가도 이거는 일단 크리터가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제거하기는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이만큼 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유튜브 댓글로 김동진님께서 요청해주신 크리터랑 스피드 세럼을 활용해서 크리터로 유저기지 본부딜을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정말 좀 놀라웠어요. 저는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조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설마 될까 했는데 스피드 세럼의 힘이 진짜 셌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전투장 에너지가 조금 많은 상태로 시작을 했잖아요. 200이라는 전투장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성공을 했던 것 같고 현재 시각이 12시가 넘었거든요. 12시가 넘었는데 아직은 스피드 세럼이 남아있네요. 이거 이러면 새벽 2시에 없어지려나? 2시간 남았는데 그동안 또 이걸로 조금 재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크리터로 본부딜 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저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스피드 세럼 덕분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조금 신박하고 재밌었던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